안녕하세요. 얼바인 김주부입니다. 오늘은 아이케아의 가성비와 실용성 좋은 주방용품을 소개할게요. 무엇보다 사용할수록 마음에 쏙 드는 꿀템들만 모아봤습니다. 몇 년 동안 매일 함께한 소중한 주방템들 리뷰 시작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꾹 눌러주세요. 첫 번째 꿀템은 아이키아에서 유명한 보온보닝병 배해부드입니다. 보온병의 소재는 폴리프로필렌, 고온에서도 환경으로만 유출되지 않는 소재이고요. 내부는 진공유리 소재입니다. 뚜껑을 반만 열어 물을 따를 수 있는 편리함도 있고요. 뜨거운 물을 넣고 최대 6시간까지 보온효과가 가장 좋다고 해요. 몇 년간 사용해보니 6시간보다 더 충분히 뜨거움이 오래 지속해서 대만족템입니다. 면역에 좋다는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서 편리하게 자주 마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아이키아 365 플러스 강화 유리로 된 물 주전자입니다. 물을 담아놓고 수시로 마시기에 참 편해요. 친환경 코르크 소재의 뚜껑이고 강화 유리라 뜨거운 물도 사용 가능합니다. 레모네이드 만들기도 좋고 365일 요모조모 사용하기 좋아 강추해요. 엄청난 상큼함 더해주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담아보세요. 디자인과 실용성이 좋아 특별한 테이블을 연출해줄 아이키아 365 플러스 물병입니다. 세 번째, 클로크랜 다용도 실리콘 뚜껑입니다.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오븐에 다 사용 가능한 다용도 실리콘 뚜껑입니다. 고기를 재울 때 큰 볼에 맞는 뚜껑이 필요했는데요. 사이즈가 커서 정말 최고예요. 진공 실리콘 뚜껑이라 냉장고 안에 음식 냄새 배일 걱정도 없어요. 진공을 생성해서 냉장 보관 시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해 준다고 해요. 냉장, 냉동, 오븐 사용 가능한 세 가지 사이즈 실리콘 뚜껑입니다. 프라이팬 뚜껑은 세트가 아니면 따로 사기 애매한데 사이즈가 여러모로 유용해요.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포일 사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아이키아 365 플러스의 채소 칼입니다. 꼭 손으로 세척하셔야 하고 사이즈는 6인치 16cm입니다. 큰 기대 없이 편하게 사용하려고 구입했는데요. 너무 잘 썰려서 대만족템입니다. 가성비도 최고,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끝부분 곡선 처리가 안정적입니다. 손잡이에 홈이 있어서 미끄럽지 않고 편안한 그립감이 좋아요. 단점을 굳이 찾아보자면 너무 잘 썰려서 손이 베이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정말로 잘 썰려서 요리할 맛이 나요. 이거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손잡이와 칼날이 일체형이라 세척하기 좋고 위생적이에요. 다섯 번째, 콘시스 마늘 다지기입니다. 여섯 번째, 365 플러스 다용도 진공 실리콘 뚜껑입니다. 일곱 번째, 산드비바 실리콘 오븐용 장갑입니다. 여덟 번째, 365 플러스 군스티그 실리콘 자석 냄비 받침대입니다. 미국 마늘은 한국 마늘처럼 향이 강하지 않아 요리할 때 풍미가 적어요. 요리할 때 바로 다져 사용하면 풍미도 살리고 집콕집밥 품격도 올리고요. 마늘을 미리 다져 준비 못했을 때에도 간편하게 소스 만들기에도 좋아요. 직관적 디자인, 세척도 간편해서 아이키아 마늘 다지기 주방 인생템으로 추천합니다. 갈릭오일 만들어서 파스타도 뚝딱 만들 수 있고 또 얼마나 맛있게요. 실리콘 자석 냄비 받침대와 장갑 조합, 주부일손 도와주는 주방 필수템입니다. 자석 받침이라 움직임 없어 뜨거운 음식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뜨거운 용기에도 잘 밀착되어 안전해요. 어린아이가 있으신 분들께도 강추해요. 자석 냄비 받침대는 인덕션용에 잘 붙어요. 구입 전 꼭 확인하세요.
실리콘 장갑은 480도 화씨, 고열에도 식기세척기에도 사용 가능해요. 진공 실리콘 뚜껑은 남은 음식 덮어 보관하기 좋아 매일 사용해서 최고예요. 애매하게 남은 커피 뚜껑으로도 매일 사용하니 정말 잘 살다 생각 들어요. 실리콘 제품들 사용해보니 가성비와 품질 좋아 너무 괜찮은 필수템입니다. 아홉 번째, 바르다겐 계량컵입니다. 바르다겐은 스웨덴어로 매일을 뜻하는 말로 일상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해요. 계량컵이라 깊이가 있어 계란을 풀을 때도 튀지 않아 좋습니다. 내열 유리 소재라 뜨거운 물도 전자레인지도 사용 가능하고요. 커피 두 컵을 드립할 수 있는 용량의 계량컵입니다. 베이킹 계량할 때도 잘 쓰고 있고요. 디톡스 주스 만들 때에도 파우더와 물을 휘리릭 저어 자주 사용한답니다. 무엇보다 얇고 가벼워서 자주 사용하게 돼요. 내열 유리라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합니다. 네이밍처럼 매일 요모조모 쓸 일이 많이 있는 주방 찐템입니다. 열 번째, 토르트스 매트 설거지 브러쉬입니다. 설거지 브러쉬와 디스펜서에 결합된 제품이고요. 윗부분을 누르면 세제가 나와요. 브러쉬 타입이라 수세미보다 설거지하기가 훨씬 빠르고 편해요. 손에 잡기 편한 디자인, 그리고 사용해보니 세제가 새어나오지 않아 정말 좋아요. 브러쉬 타입이라 설거지 수세미보다 위생적이고 쉽게 건조됩니다. 11번째, 베바라 밀봉 클립 30개 세트, 냉동실 사용 가능,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합니다. 이건 10년 정도 사용한 클립인데요. 가운데가 좀 벌어졌지만 아직도 튼튼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열고 닫는 빵 봉지에도 이만한 게 없다 싶어요. 남은 타코에도 파스타에도 단순하지만 밀봉력도 좋아요. 12번째, 힐데군 주방 타올입니다. 사이즈는 양면 10인치와 25cm. 100% 면, 세탁기에 뜨거운 물로 세탁 가능합니다. 뽀송뽀송한 행주로 그릇에 물기를 닦을 때에도, 금방 얼룩이 생기는 유리컵을 닦을 때에도 사용하면 좋아요. 식사 후 테이블도 새하얀 마른 행주로 쓱싹 닦아줍니다. 이번 영상은 슬기로운 주방생활을 위한 아이케아의 꿀템들을 소개해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한 주도 건강하세요.